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개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중국집에서 이제 쟁반짜장, 볶음짬뽕, 탕수육, 마파두부떡밥, 찹쳐덮밥, 짬뽕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새벽에 뭐, 아니, 저녁에, 아, 야식이죠? 야식에 이제 중국집. 최고, 예. 잘 먹을게요. 아, 나 뭐부터 먹어야 되냐? 아, 사이, 어? 너무 까쳤어. 야, 나 뭐 잔치하는 것 같다, 이거. 아, 너 많이 시켰나? 너 많이 시킨 것 같아. 야, 이것저것 다 먹고 싶으니까. 막 잡채밥도 먹고 싶고, 마파도 먹고 싶고, 다 이것저것 먹고 싶으니까. 그냥 다 시킨 것 같아요. 먹고 싶은 대로. 네. 와우. 탕수육 바삭바삭해. 잘 먹겠습니다. 나는 볶음짬뽕을 좀 좋아해가지고. 와. 야, 또 양 많네요. 무게가, 와. 아, 잘 들어가지고. 그게? 볶음짬뽕. 아,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볶음짬뽕. 네. 이게 또 쭈꾸미랑 해물이 있다 보니까 갑오징어 이거. 동생 많이 먹어라. 오늘 막 어? 딱 좋네. 맛있다. 이게 볶음짬뽕이에요. 네. 볶음짬뽕.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약간 매콤하게 하면서 엄청 맛있네. 해물 향이 짝 살짝 나네. 근데 좀 매콤하면서 맛있어. 이거는 또 매콤하다 보니까 단무지랑 같이 먹어줘요. 나 살짝 맵네. 무드 앞에서 얼마지? 아, 약 한 7만원 나왔을걸래? 8만원인가? 8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 8만원 정도? 잠시만, 한 번에 많이 뜰게요, 여러분들. 무게가 많아가지고. 맛있다. 좀 딱 분먹으로도 놔두죠, 탕수육.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늘. 맛있다. 아, 너무 맵다. 오늘 탕수육 맛은 좀 살짝 바삭하고 부드러워, 엄청. 맛있다. 네, 저희 24시간 두 군데 있어요.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또 날씨 너무 쌀쌀하잖아요, 지금. 이 뜨끈뜨끈한 국물. 짬뽕. 딱 면을 후추면, 와. 이렇게. 나는 짬뽕을 먼저, 국물 먼저 마셔요. 시원하구만. 아, 속이 풀려, 속이. 와, 속이 풀려. 이거는 이제 김치에다가, 김치 한 점 올리고. 근데 여기 좋은 게 김치도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줬다. 김치도 주고 서비스가 너무 많이 주네요. 와, 매워. 아, 우리 콩지 이모님이 오시게 고맙습니다. 짜장면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저도 한 일주일 만인가? 동생 언제 먹었어? 나도 좀 오래됐다. 아, 너도 좀 오래됐어? 응. 우리 중국집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데. 맛있어. 탕수육. 중국집 하면 고민되잖아요. 짜장면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이런 고민을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주로 이 짬뽕 많이 먹어, 짜장면보다. 짬뽕? 그리고, 와, 윤기보석. 와.
야. 색깔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이게 또 잠밤짜장. 동생 나중에 이렇게 떠주나? 고맙다 또. 아 그래? 와 이런 게 또 스틸이지 또. 스틸? 형 떠주는 거 아니었어? 아 형 떠주는 거지. 아 난 당연하듯이 받았지. 또 없나? 누구? 어? 전망국수, 아니 전망장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 윤기가 와. 와 면이 잘 안 집어져요. 잘 해가지고 야. 어이. 와, 맛있어. 너무 좋아요. 야채들 또. 자연스러웠어, 맞죠? 맛있다. 아. 아, 탕수육 소스가 탕수육 소스 좋은데 간장 찍은 것도 맛있어. 고추장 딱, 아 고추장 아니야 고춧가루 딱 해가지고. 맞죠. 근데 여기는 다음에 또 그렇게도 먹어보죠. 아, 소스가 아니라. 여긴 군만두 대신 물만두 줬는데요. 지금도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뒤로 빼놨어요. 좀 이따 후식 때 많이 먹게요. 맛있어. 아니, 군만두 서비스 줬는데 물만두 줬어, 물만두. 좀 이따 배가 덜 차면 물만두 좀 먹고. 근데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게 좀. 네, 그래서 좀 이따 야식 때나 따로 먹으려고 빼놨어요. 저 앞에 있는 거는 마파두부 밥이야. 마파두부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먹고 싶더라고요. 따로 시켰어요. 어, 전망전이 제일 맛있는데? 지금은? 연우 바라기님 백국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땅키 땅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레드 사람 준이님 999. 여보 999999. 아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9. 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근데 요새 짬뽕이 왜 이런데 꽃게가 안 들어가 있다? 왜 그러지? 꽃게가 최고인데 꽃게가 없어. 그리고 진짜 이런 굶지 않는 잡채밥 아니겠습니까? 오 괜찮나? 잡채 먹어. 잡채밥 마파두밥. 아, 이게 잡채밥이거든요. 이걸 아우 맛있어. 이 국물을 좀 살짝 또 넣어줘가지고. 와 동생 형 어? 한 입 줄라고 또 이렇게 와. 형도 한 입 줄라고 이거. 맞지? 곱빼기 시키 그랬나? 어? 맛있죠? 어, 두 번 먹네? 아이, 집어지지가 않는다, 많이? 어, 많이 먹어. 이게 잡채밥, 이렇게. 맛있다. 맛있지? 잡채가 탱글탱글하게 잘 돼있네. 아 숟가락 너무 작아. 큰 거 줘야겠다. 여기 연우 바라기를 또 90개 감사합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탕수육 소스 괜찮아요. 지금 자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와, 이렇게 먹었지. 원래 잡채랑 저 크게 크게. 이 잡채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나는 지금 광주 살아요, 광주. 그래서 24시간. 그니까요, 동생 두 번 먹는다고 뭐라 하네? 응? 세 번은 때리랬다? 너무 무거워. 아, 그렇지. 뭐 싸서 탕수육이랑 전마차장 이렇게 딱 싸서. 맛있어. 해산물 많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진짜 제대로 먹는다 오늘. 맞지? 배고팠나봐 진짜. 나 배고팠어 근데. 어, 진짜 배고팠나봐. 잘 안 집어진다. 아, 유튜브 2,400분에 아프리카에 몇 분 들어왔어요? 1,000명 넘었대. 와, 대박. 이 잡채밥이 가격이 한 7,000원 될걸요? 7,000원 정도? 네. 저는 마파두부 덮밥. 아, 머리 잘 어울려요? 역시 머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뻐요. 맛있어. 와. 오늘 영상 찍고 하니까 좀 늦더라고요. 잠도 좀 늦게 일어나긴 했어요. 내가 오늘 좀 늦었네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아껴 먹어야겠다. 마지막에 먹어야지. 아, 오늘 꾸수꾼이 한 게 고마워요. 약간 마파두부 덮밥이에요. 된장찌개 같아. 아, 된장찌개가. 아프리카 1,500분 들어왔어요. 유튜브 2,600분에 그러면 4,000분인 거야? 대박. 제 동생이요. 25살. 나이 나이 어려 보이죠, 저. 나 민증 검사도 자주 해요. 나 거짓말 치면 혼난다. 나 진짜 술 먹으러 하면 나 25살처럼 안 보인다. 민증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 우리 금카님이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맞습니다. 저는 젠만짜장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매콤하대야 되나? 좀 매워요. 근데 확 좀 땡기는 맛. 근데 매운데도 막 엄청 땡기는 맛. 여기 탕수육 진짜 맛있겠다. 저번에는 좀 따뜻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번 좀 부드럽게 달라 했거든요. 이번 진짜 부드럽게 됐어요. 자기는 그 탕수 소스를 간장에 먹는다 아니면 이 소스에 먹는다 하신 분 있어요? 요새는 이 달달한 거보다 이 간장 소스가 더 나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가끔은 이제 약간 튀김 먹듯이. 아, 매워.
똥개님이랑 밥버거님이랑 동갑이에요. 저도 가끔 안 믿어져요. 야, 연예인이랑 저랑 비교하다면 연예인이랑 나랑 비교를 해, 왜? 나는 동갑 있는 연예인 누구 있지? 제가 27인데 저랑 동갑인 연예인 또 누가 있죠? 아, 살 빠져 뭐예요? 어, 얼큰하고 좋네요. 속이 좀 풀려요. 어, 술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느끼한 거 먹었어 어제? 원래 느끼한 거 먹나 또 해장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 아, 저 머리요? 이거 그래도 이왕 비싼 거 했어요. 만 몇천 원, 만 삼천 원짜리 커트인데. 어, 이쁘네. 어, 이쁜 머리야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장바짜리 15,000원 정도 할걸요? 와. 아, 아이들 씨랑 저랑 동갑이에요? 대박. 나는 그러면 그 나이대에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저 어릴 때부터 잘 먹었냐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시골 살았잖아요. 막 길 가다가 막 주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 한을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진짜 막 오징어라도 뭐 잡아 먹으려고 땅이 떨어지고 먹었었거든요 예전에. 너무 땅이 많이 주워서 먹었지. 어. 맵다. 나 울지 마세요. 아, 울지 마세요. 네. 어릴 때는 시골에 사신 분들은 거의 주워 먹고 그랬어요. 어릴 때는 좀. 진짜 막 밭에 막 어 막 주워 먹고 그랬죠. 아, 너 깜깨는 척대이신가요? 응, 나 척대요 진짜. 불과 한 6시간 전에 먹었어요. 저도 척끼요. 아, 매워. 밤처럼 다 먹을게요. 아, 그러게 왜 남의 얼굴을 이렇게 까는 겁니까? 똥개, 어? 똥개 까지 마세요. 얼굴로 자기는 뭐 들짓을 해놓고 뭐 어디서 뜨거. 어이구, 면을 작게 흔들구나. 잠은 언제 자세요? 운동하고 자면은 한 3시 정도? 근데 저희가 12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좀 더 빨리 자야겠죠? 면이랑 같이 먹자, 잡채밥을 좀. 나 잡채가 없어, 근데. 누가 다 먹었대? 나 잡채 먹지도 않았다. 어? 나 먹지도 않은 잡채 없어, 이거. 누가 가져갔냐? 짜잔, 짜잔밥이 된, 아, 짜잔면이 됐네, 이게. 아, 잘생겼다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입술이 부었죠. 아, 매워가지고 복합작품 키트 5호 발랐어요. 오늘 저녁에 12시 지났어. 오늘 저녁이죠. 똥순이 나오니까 많이 찾아와주세요, 여러분들. 맞네. 오늘 똥순 아빠이네. 오랜만에 아빠하니까 거의 한 4달만 5달 넘은 것 같은데 많이 찾아주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소고기 같아, 느낌이. 소고기 탕수 아니지? 진짜, 좀 무슨데. 맞지? 소고기 탕수 같지? 약간 소고기 탕수 같은데? 맛있어. 탄산을 일부러 마지막 중에 먹으려고 안 먹어요. 마지막에 먹어야지 기분이 막. 소스에다 묻혀 먹어볼까요? 짜장 소스? 난 먹어보고 싶다, 진짜. 맞지? 아침에 먹으면 눈만 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붓죠. 네. 아니 좀 닦아요. 아, 오케이. 아, 너무 매웠나 봐, 진짜. 이렇게 그 이렇게 많잖아요. 그릇이. 그럼 저희가 직접 그 배달통을 들고 와서 이렇게 다 놔둬줘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넣기에 좀 불편하니까 한 번에 빨리 한 번에 빨리 저희가 아까도 먼저 우리 집을 배달통 놔둬가지고 바로 빼고 바로 갖다 줬거든요. 눈썹 이뻐요? 눈썹 문신해서 그래요? 중국집에서 물 만들 서비스 두 개나 줬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 남겨놨다 따로 먹게요. 마파두부에 고기가 없네. 어? 마파두부 하면 고기랑 같이 싹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다. 고기 조그만 거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안에 양파가 많다? 아직 연애도 못했는데 결혼은 아직 생각이 빠른 것 같아요. 디저트가 치즈번인가? 치즈번. 네. 저번에 모카번 먹었잖아요. 이번 치즈번 먹을 것 같아요. 치즈번. 맛있어요. 아, 이거 돌도 말아서 먹고 싶은데. 어, 힘들다, 힘들어. 아, 죄송해요.
내보다 아니냐? 아, 넣으시구나. 괜찮아. 빨면 되죠, 뭐. 응? 빨면 돼. 와, 묻었다. 이거 판 아끼려고. 아, 진짜. 밥 먹을 때 옷 묻을 때가 진짜 빡친 거 알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이래서 아침마를. 형처럼 이제 사서 해, 이렇게. 봐봐, 형. 아니. 조준을 잘해야지, 이렇게. 한번 돌려서 먹고 싶었는데 돌려서 먹기가 안 되네요. 면이 빨리 안 붙죠? 우리 면이 뿔지가 않네. 그렇게 좋네. 이런 면 되게 좋아해요. 항상 먹는 거 보고 나서 전 닭가슴살 먹는다고. 대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같이 읽고 있어요. 네. 홍합은 제가 조개를 잘 못 먹어서 못 먹기도 하고 이게 먹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홍합이 또 먹기가 좀 불편하지 이게. 아직 가서 먹으면. 맞죠. 돌린 일류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떤게요. 네. 맛있동. 네, 조개 못 먹어요. 너무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 이거 좀 뺄게요. 아, 저희 구독자 80만이죠. 아, 고맙습니다. 100만 진짜 찍을 것 같아. 대박. 맞죠, 여러분들? 로지테 920 쓰고 있어, 캠. 나는 근데 그런 거 좀, 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뭔가, 막 살쪘다, 막 이렇게 못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먹방 관련된 이야기를 딱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게임 할 듯이 막 게임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뭔가, 먹방 이야기. 네. 아, 나는 주로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가 맛있다, 뭐가 맛없다, 막 그런 이야기. 그게 좋지. 원래 친구들 만나면 거의 남자든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자든 남자 이야기를 많이 한 듯이 나는 먹는 이야기를 더 많이 좋아하거든. 저 눈썹은 씨. 14만원? 13만원? 이거 있어요. 제가 82만이요. 18만 나왔어요. 수입은 뭐 수입은 비밀이고요. 조회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조회수.
왕창수. 이열산 오늘 거 보셨어요? 나 그거 진짜 맛있던데. 아우 요눈 바라기님 150개! 아 고맙습니다. 요눈이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150개. 고맙습니다. 아 유도 구독자 높다고 막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거 없어요. 조회수에 따라 다르고요. 영상 시청하는 수에 따라 다르고요. 맞아요. 그리고 광고 자체 이제 그런 수익에 따라 달라요. 이 채널이 이만큼 매력이 있다 하면은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달라요. 알겠죠. 네, 고정적인 수익은 그렇진 않아요. 나 왜 쇠골이 없냐? 쇠골이 없어? 나 없어. 살쪄서 그런가? 쇠골이 예전에 막 튀어나왔는데 없네. 광주에는 진짜 먹거리 많아서 자 먹을 때 되게 많아요. 후식은 70원 먹죠? 70원? 나 근데 나 진짜 군인돼지야 여러분들. 실제로 못 올라왔었는데 제가 몸이 커요 진짜 그만큼. 아 말해도 몸이 있겠지. 아 근데 실제로는 보면 살 안 쪘다 하거든요. 살 안 쪘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케미 살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살 찌는 체질인데 요새는 좀 빠져보이나봐요. 양파가 맞네. 약간 내가 생각하는 마파두부덮밥이 아니라고 좀 아쉬워요. 근데 그런게 살찌면 내 자신은 모르지. 남한테 보이지만 내 자신은 내가 살쪘다는 소리 느낌이 없지.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살찌는 체질이에요. 아니 잘 찌는 체질인데 잘 빠진 체질이라서 딱 좋은 체질이에요. 네. 맞아요. 저 그거 먹어요. 홍초 물에 타는 거. 의자 무너지는 줄 알았어. 우두둑 소리 났어. 아, 요놈 바람이 5일 고맙습니다. 51개. 아유, 맛있다. 진짜요. 맛있다.
앞머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여기가 뜨는 머리였어요. 여기가 맞아. 옛날 생각나네. 여기가 뜨는 머리여가지고 옛날 그거 맨날 떠가지고 동생 저한테 말했었는데 네. 나 내 머리 왜 자꾸 여기 뜨지? 여기가 원래 자체적으로 뜨는 머리였어요. 한쪽이. 살겠어. 시원하다. 고마워. 아 이렇게 먹으면 그릇 횟수한 적도 있죠. 예. 몇 번 있었어요. 막 진짜 먹은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찾으러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더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연애는 안 하세요. 젊음이 아까워요. 연애요? 뭐 친구들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같이 안 해야죠. 걔네도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같이. 아유 아직은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 삼식이 고맙습니다. 가끔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하윤님 한 개 감사해요. 가끔 못 볼 때 있어요. 우리 민순이 핑님 아 3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저 배불러서 안 먹은 것 같다고요? 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냥 가끔 많이 소통하다가 그때 또 멈치멈치 이렇게 또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아 젊었을 때 연애를 하라는데 여자가 없어요.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미리 떤 부인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 약간 살이 빠져 보여서 그 뭐냐 이목구비가 더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한개 핑거 고맙습니다. 너무 똥. 어머 새로운 콘텐츠 콘텐츠 하나 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직 고민이긴 해요. 막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이 저렴한 가게 찾으러 가는 거 뭔지 알죠? 막 짜장면이 막 1,000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짬뽕이 막 1,000원 미만 막 그런 음식점 찾아가지고 찾아가는 거 그래서 먹고 그냥 뭐 살 빼면 아파 보인다고. 아니 그러면 나 아파 보인다고? 살찌면 막 되지라고 살 빼면 아파 보인다 이런 게 또 어떻게 나날일지 몰라요 이런 것도. 나도 예전에 말랐을 때는 많이 먹어야겠다 막 이런 게 또 있었는데 또 말라 또 살 빼면 아파 보인다는 또 그런 게 있어 또.
맞죠. 착한 가게 컨텐츠. 그것도 지금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직 해야 될 게 많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황소 소스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해서 먹고 싶어서 제가 이게 짜장 소스도 이렇게 묻혀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적당한 몸, 아 적당한 게 좋아요. 어 오징어가, 어 왜 통이야? 짬뽕이요? 아 짬뽕 거의 먹었으면. 네, 좀 남은 거 있어요, 좀. 연우 바닥이님 또 100개 감사해요. 사이다. 아우, 뻥 뚫려. 봐봐. 덥다 근데 먹다 보니까 덥지. 둘이 섞어서 먹을까요? 약간. 근데 이 많은 것도 다 먹어가네요, 진짜. 나 다 못 먹을 줄 알았어. 근데 이 정도 다 먹었지, 거의. 이거 섞으니까 그거 같아. 그 봉화춘이랑 그 뭐냐 매운 거 섞어 먹는 거. 군대 때 먹는 거. 매워. 와, 11월 초가 또 지나가구나. 시간 진짜 빨리 가요. 밥은 못 비벼 먹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배가 불러가지고. 밥이 없어요, 집에. 밥을 안 해놨어요.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야채는 좀 남길 것 같아요. 저는 딱 여기까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와, 배부르다 이제. 좀 빨리 안 먹어가지고 다 먹겠다 한 수. 제가 아 우리 불타는 수정이가 100개 고맙다. 저희 방송 잘하고 있다가
가끔 말이 없을 때마다 싸웠냐 이건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따로하는 이유가 좀 많이 컸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저희 방송 저 초반부터 딱 이렇게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느슨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데 막 싸웠냐 뭐냐 이렇게 하면은 막 이상하잖아요. 뭔지 모르겠.. 내가 어색한 기분? 뭔 말인지 알죠? 잘하고 있다가 여기가 24시간 되더라고요. 와룡이라고 괜찮더라고요. 원래 보통 24시간은 포장으로 주는데 어우 잘 먹었다. 아니 저는 괜찮게 먹었는데 중국집 이 정도면 맛있어요. 어? 어떻게 알았네? 맞아요. 와룡이 이번에 24시간 바뀌었어요. 저 딱 여기까지 먹고 녹화 여기까지 하죠. 녹화 끝! 녹화